나가서 차차 나가서 차차 겨울 아우터 득템퍼 털자 아울렛을 털자 겨울 아우터들 털자 이게 아우터 득템퍼 언제까지 유행 따라 살 거야 야! 야! 오늘 차이가 온 이것은 이제 바로 파츄!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울렛에 온 이유는 바로 겨울 아우터들을 털털 털어보려고 왔거든요. 오 예스! 절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우터를 득템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해? 따라와요. Follow, follow me. 중요한 거는 아우터도 그렇지. 굉장히 저렴하다. 이게 10만 원대 아우터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10대들이 또 많이 찾는 데니까 좀 저렴하면서도 힙한 아이템을 찾아보자고. 오! 오, 내 스타일이야.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건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 오! 50%가 넘어 60% 할인이야. 이것도 그냥 소모 아닌 것 같은데? 구스다운이야, 이거. 구스다운이요. 구스다운 7만 원이요. 이거 뭐야? 양면이야? 와우! 미쳤다, 와! 어머 어떡해 나 이거 한번 입어볼까? 한번 귀엽다 입어봐. 나 요런 무스탕 느낌으로 갈게. 오, 이런 거 얼마인데? 비쌀 텐데 10만 원이야. 사실 약간 이미테이션 느낌 나는데 그래도 무스탕 느낌의 10만 원은 그렇지. 어 이거 언니 잘 어울린다. 왜? 야 근데 이게 10만 원이라니? 요즘 저 쇼핑몰에서도 10만 원. 그러니까 아, 역시 아울렛을 나 처음 제대로 오거든? 어? 비춰가 나 표범이야. 아음 그냥 샥해 샥. 오늘 괜히 좀 기분이 우울하게 나 건들지 마! 이럴 때 이걸 입으면 아무도 안 건드는 거지. 한 공포증 같은 거. 한 공포증 있으신 분은 이거 입을 수는 없어요. 약간 너 앞에 소름 돋거든. 약간 진짜 소름 같아 이거 내 소름. 어 소름 돋아. 저 빨리 가래 환복할게요. 아 이게 이렇게 이거지 이거지 이거 진짜 밤길에 그럼 이거 사마 엄마가 좋아하는 옷이야. 아, 정빈아 밝은 옷 입고 가라. 오늘 귀엽나? 밤에 귀갓길 안전 부모님 사랑템 안심템. 이거 입고 가면 어 그래야 어디 가도 진짜 사람들이 진짜 피곤해. 눈뽕당해. 어머니 안심템. 그 옷을 엄마 안심시키려고. 얼마게? 얼마인데? 롱패딩 여기 진짜 20만 브랜드니까. 롱패딩 20만 원 안 나. 브랜드인데? 15만 원. 27만 9천 원짜리. 요즘 이렇게 자석이 많이 있네. 나와 있더라고. 나는 여기까지 이거 알지? 여기까지 왜 저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오줌 쌀 때 화장실. 그래서 원래 이걸 자석을 쫙 한번 벌려준단 말이야. 옛날에는 이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막 그 지퍼 이거 안에서 위로 올리는 거 그거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팍 하면 된단 말이야. 아 역시 최신이야. 나 오늘 이거 롱코트 신어서 같이 엄청 밑에까지 내려 겨. 원래 그리고 이런 거 약간 롱패딩 큰 거로 사야 돼. 알지? 안에다가 입고 그리고 이거는 편하게 입어야 되니까 사이즈가 딱 맞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전체 옷 갈아입고 한번 입고 싶은 대로 입어볼게요. 해서 아우터까지 해서 완전한 룩. 오케이. 요렇게 가볼까요?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 어떠세요? 요런 느낌. 사실 제가 패션 고자예요. 저는 마네킹 룩이 원래 마네킹이 걸린 게 제일 예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정했어요. 요거 고무줄이에요. 아 요걸로 할게요. 요거에다 이제 떡코로 갈아입고 올게요. 옷 다 했어요, 민정 씨? 저요? 네! 코트부터 원피스, 모자, 이너까지 10만 원에 다 쓰고. 지금 코트가 3만 원대가 지금 처음 봤어요. 저는 코트는 3만 원. 네. 근데 단점은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있거든요? 낚시예요. 그게 한 가지의 흠이에요. 뚫을 수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낚시예요. 모자 굉장히 독특한 이런 금발이 너무해 이런 느낌. 아 뮤지컬 의상 같아요. 아. 그런데 5,000원. 아예 한 번씩 입어볼게. 아 네. 자꾸 옷을 들고만 있어. 아 낫다. 모자까지 쓰는 게 더 이상했구나. 아니 모자 쓴 게 나. 그러냐? 어. 오. 우리 장빈이 어린이 나와주세요. 내가 왜 안 입은 줄 알았지? 약간 뮤지컬 의상. 금발이 너무해. 나 있잖아 어제 나 명동에서 아 나 같이 못 다니겠어. 암전 아 저 모르게 박수를 정말 이제 네. 약간 20만 원대에서 떡다운 막 구스다운 이런 거 한번 입어보게. 네 이번에는
아. 굉장히 넓단 말이지. 와우, 와, 털 색깔이 언니, 이거 색이 맞네. 내 거다. 언니, 이런 색 좋아. 언니, 보라색 좋아. 너무 딱 내 거야. 이거 연아 언니가 입었었던 재작년인가 작년 포스터에서 본 것 같아. 김연아 언니? 어. 그냥 동갑으로 알고. 아니, 한살 언니. 아, 한살 언니야? 그리고 능력 좋으면 다 언니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웬장아. 이걸로 한번 입어볼게요. 저 원래 이런 색깔 잘 안 입거든요. 시그니처로 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뭐야, 이 안전벨트도 있네. 아, 뭐야? 이거 뭐야? 안전벨트가. 이렇게 하는 건가, 진짜로? 겨울에 뭐 날아가지 말라고? 어, 벗겨지지 말라고? 자, 출발할게요. 확인해주세요. 지금 크로스백 맨 거하고 되게 느낌 있어. 약간 벗고 싶은데 안 벗어지는 그런 컨셉인가? 아이들이 막 더우면 하면 벗고 싶어! 이러려고 이거 하는 건가? 이거 약간 얼음용 같은데 이게 의도가. 아니 이게 바람에 의해서 못 날아가게. 아니 언니 패딩 입다가 옷 날아간 적 있어? 나 한 번도 없어. 아 이거 무슨 아. 이거 왜 입는 거예요? 아, 직원분 혹시 진짜 바람 뭐 하나 나는... 여쭤봐도 돼요? 아, 이거구나.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어 더울 때 아, 나 더워. 근데 어? 아, 그게 뭐야? 아, 나 패딩 걸치고 다니네. 벗은 거야, 입은 거야. 아, 잠깐만. 뭐 하고 싶은 거야? 뭐 하고 싶은데? 아, 약간 애기 포대기 안기 좋다, 애기. 전 여기에 또 주머니가 써. 어, 마음에 들어요. 가슴 커 보이게. 맞아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야, 손 넣어도 돼. 아, 그거구나. 아, 정빈아, 이거구나. 남친샷 이렇게 뒤에서. 정빈아, 잘 있었어. 아니 아까부터 제 레이더망에 딱 들어온 패딩이 바로 살 수도 있거든요? 나는 딱 이 색깔이 마음에 들더라. 그럼 라이크 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 스몰인데 크네. 어 뭔가 아웃도어니까 되게 크게 빡시하게 입나 봐. 아닌데? 딱 맞는데 진짜. 스몰이라서 그래. 어 나 이거 살까 진짜? 이거 아 하이필이라고 언니 들어봤어요? 필파워가 어. 하이라는 거니까 높다는 거지. 그래 킵 웜이니까 따뜻함을 유지해준다잖아. 이거 하나 살까? 고지고대로 믿는 소비자. 어, 그래 나 좀 평범한 거 좀 오래 입을 만한 거. 이런 거. 그래, 원래 이런 거는 기본템으로 입어야 그치? 되거든. 오, 좀 분위기 있는데. 약간 크리스마스 같기도 하고. 장난 아니. 인간 트리지, 인간 트리. 어, 괜찮다. 엄브로 이제 버리고 이거 하자. 스브, 스브. 스포츠 브랜드에서 스브. 여자들 알죠? 스브, 스브. 네 이게 스포츠브라 아니 스포츠 브랜드. 아 스브 아, 어. 아 스브 스브 스브잖아 이거. 아 되게 스브 안 갖고 여성 아, 그 어, 옷 가게에서 산 이 털 같아. 아 나 솔직히 또 이런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오 약간 듀스? 요즘 이 시청자분들 듀스 아시나? 듀크? 듀스? 아 알지. 와 언니 진짜 언니 이런 거 안 어울리는구나. 언니 진짜 이런 거 왜 안 입는지 알겠다. 아 근데 이거 귀엽다. 근데 귀여워. 나도 귀여워 민정아. 아. 민정이 딱 민정이 스타일이네. 약간 남친 거 뺏어 입은 것 같은 느낌? 어. 민정아. 어? 귀여운데? 와 언니 진짜 언니는 언니는 진짜 스브가 안 어울리는 걸로. 아, 언니 되게 비약해 보여, 뭔가. 나 언니 학교 갔다 올게. 어허! 요즘 고등학교 교복인 거 아니야? 어, 예쁘다. 헐, 야, 괜찮은데? 아, 나 롱패딩 내 거 비싸게 줬는데 이게 더 예쁘다. 완전 풀 충전이야, 거의. 이게 얼마야? 핫팩도 들어있네, 주머니에. 방부제. 방부제 핫팩 아니야? 이거 한 번만 나 입어보자. 이것도 나지. 언니 한번 입어봐봐. 어, 그래, 이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 그나마. 아, 그래? 야, 이거 블랙이 좀 잘 어울리겠다, 그나마. 언니는, 어. 어머, 아, 이거 어떡해? 뭐가 언니는, 아, 뭐가 입었는데, 이게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나 봐. 이 부츠가 좀 잘못했어. 아, 이 부츠가 좀 잘못했어. 아, 지금 많이? 아, 너 왜 이렇게 야, 이상한 거 했네. 몸무게가 다 안 맞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어떡하냐. 아, 죄송합니다. 뉴발란스 사장님. 제가 선택한 픽은? 이 쇼패딩인데요. 하이필 파워의 구스다운 25만 원대입니다. 비니스 팩은 약간 페미닌한 스타일로 롱패딩 그리고 29만 원대 구스다운 하이필 파워입니다. 아, 색깔이 어디 가서도 튀고 싶다 할 때 이런 컬러 입어줘야죠. 저는 이렇게 무난하게 오랫동안 입고 싶다 블랙으로 가세요. 마감 임박입니다. 몇 장 남지 않았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